아 저거지. 아들에게 신발을 에어조던 선물하는 장면. 저거죠 저거. 저게 힙합이지. 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배드합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래퍼들의 어떤 가사의 특성들이 잘 나와 있는 음악입니다. 바로 Bayside Dream입니다. 배드합의 멤버인 티파블로, 티지 조조, 벤제지가 함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음악을 좋아하냐라고 하면은 가사에 있어요. 이제 이들이 항구 출신이고, 항구, 바다가 있는 항구 출신이고, 항구에서 자라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들을 가사에서 회상을 하고, 지금의 어떤 셀프메이드, 자수성가를 해서 이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비디오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음악적으로 겹치는 건 아닌데 링로스의 최근 곡 중에 스위즈비치랑 함께한 빅타임이 있잖아요. 제가 그 비디오를 정말 좋아해요. 가사도 너무 멋있고, 어떤 진짜 있잖아요, 그 우리 남자들의 어떤 자수성과 성공,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아직도 그런 야망이 있는 가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이 Bayside Dream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보도록 하죠. Bad Habe Bayside Dream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바다가 너무 멋있어. 가사 해석을 좀 그래도 구글 번역에서 잘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좀 가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약간 좀 뭔가 웅장하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빈 털털이었는데 지금 봐, 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저는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항구에서 꿈을 꿨다는 거죠. 우리들은 항구 출신이고 바닷바람에 녹스는 석양. 이 표현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부모님이 지역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셨다는 얘기도 하네요. 랩이 되게 셉니다. 아, 역시 이 티파블로의 저는 랩 플로우도 되게 좋아해요. 일단 또 가사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되게 흥미롭네요. 지금 비트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다 이거. 야, 이거 아시죠? 이거는 딱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링로스 같은 래퍼들이 이제 버스시스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바이브들 있죠. 난 여기까지 왔다. 아, 멋있어요. 이런 가사들은 봐도 안 질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오! 아! 이 영떡 같은 플로우, 티지 조조조. 아, 너무 좋아. 아, 선명하게 보이지. 1만 명의 관객이 올려있는 환호. 꿈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최고의 업데이트, best life. 작은 그 아이들도 꿈꾸는 Bayside. 이 라인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꿈꾸는 몸을. 아, 뭔가 막 그런 재치 있는 펀치라인 이런 거보다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힙합의 순기능이죠. 트루 스토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겪었던 환경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과거의 어떤 고난과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자, 이제 리조트 같은 데서 푸드들과 고기를 써는 거죠. 맨데스는 저도 랩을 몇 번 들었지만 되게 러한 느낌이 있어요. 가장 좀 뭐라 그럴까 도페요. 세 명 중에서는 아 저거지. 아들에게 신발을 에어조던 선물하는 장면. 저거죠 저거. 저게 힙합이지. 아, 저 꼬마 아이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에어조던 받은 날이. 어우, 멋있어요. 아이가 에어조던 옆에서 자고 있어. 아, 이게 마지막 이 장면이 최고의 장면 같은데? 저도 그렇고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되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잡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픔도 있고 뭐 역경과 고난도 있고 하지만은 알 수 없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저희는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런 곡 들으면 자수성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동기부여를 받고 있고 참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뭉클해져 오면서 뭔가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잊고 있었던 야망 이런 거 있잖아요. 앰비션 그런 것들이 막 다시 막 샘솟아요. 그래서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링로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링로스의 가사가 굉장히 좀 야망이 있는 힙합에서 어떤 버스의 위치니까 진짜 그 버스의 위치에 담는 그 무겁지만 진중하고 뭔가 야망이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가사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링로스에게는 빅타임이 있다면 일본의 배드합에게는 아마 베이사이드 드림일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음악을 들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제가 말씀드린 링로스의 빅타임과 이 배드합의 베이사이드 드림 들어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그 열정 같은 게 다시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